저기 안에 있지. 아, 그럴 거 그랬네. 않아도. 이 멀리까지 그냥 아주 세정한치를 먹으러 온 거야? 난 왜 찍는 거야? 아, 세정한치.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부산에 오면 꼭 경험해봐야 한다는 세정한치를 먹어보러 가는 길인데요. 예전에 자기가 나 처음 만났을 때 세정한치 꼭 가자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정한치는 8년 전쯤인가? 그때도 문을 열자마자 앞에 몇 팀이 있었어. 생긴 지 꽤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나도 잘 모르는데 먹고서는 우와 너무 맛있고 특이하다 이래가지고 또 와야지 이랬다? 내가 자기한테 촬영을 떠나서 진짜 맛집이라고 5년 전부터 얘기했거든. 맞아, 그때 우리 유튜브 시작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맛집 먹방 유튜버들이 다 소개한 거야. 특히 작년에 사장님이 여기를 제대로 소개하는 바람에 5시 반에 여기가 열거든. 근데 3시부터 오메 그래서 우리 질려가지고 지금 본점 못 가고 여기 사장님이 뭐 광안리에 분점 냈다고 나 오늘 자기한테 들어서 안 거거든. 나도 엄청 서칭을 해보니까 여기가 2호점이 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2호점이 맛이 똑같다고 하니까 가보는 건데 나는 일단 본점을 오늘 먹으려고 왔는데 자기는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맛을 알지. 그렇지. 자 일단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은 세정한치 2호점은 밀락골목 시장 안에 있는데요. 가게 앞에 바로 차를 댈 수 없어 자차로 오시는 분들은 밀락시장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시장 중앙을 기점으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땀이 좀 날랑말랑 걷다 보면 여기 있다. 차례 바로 오늘의 목적지가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해리한 메뉴? 분명 2호점이라고 하면 같은 상호일 텐데 메뉴 구성은 동일하지만 이름은 달랐고요. 네이버에 세정한치만 검색해봐도 해리한치가 상단에 먼저 뜨는데 이쯤 되니까 세정과 해리는 사장님들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는데 네. 실내는 테이블 6개 정도의 작고 아담한 식당이었고요. 들어오는 창가엔 방문했던 손님들의 흔적들이 포스트잇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같이 내용들이 겁나 맛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내 메뉴판에는 세정이라고 적혀있었고요. 안팎 메뉴판에 상호명이 다르다 보니까 저처럼 처음 방문인 사람들은 혼선이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인 한치모밀 쟁반을 소자로 주문해봤습니다. 어때요? 기다리지 않고서 이러니까 여기는 약간 분식집 같아. 안 기다리고 먹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세정 본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갑니다. 여기 혹시 그 세정이라는 네. 무슨 칭찬이야? 아 칭찬이요? 네. 세정 사장님 오셔서 네. 소스 만들어주고 가세요. 아 그래요? 이로써 관계 정리는 되는데 세정 사장님의 소스 레시피는 공유 안 하신 듯합니다. 메뉴리도 몰라. 기본차는 단무지, 볶은 땅콩, 미역 줄거리, 콘샐러드 그리고 메추리알이 아주 귀엽게 나왔고요. 예전에 포항물의 집에서 삶은 땅콩을 주셔서 입맛에 맞지 않아 거의 먹질 못했는데 여기 땅콩은 볶음 땅콩이라 상당히 고소하고 맛있어 기분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기분 좋거든요. 다 맛있는 거야. 배가 고파서 우리 본점 갔으면 죽었을 거야. 아마 시장 돌아다니면서 뭘 먹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게 맛있는데 먹기가 힘들어. 나는 안 기다리고 먹는 게 좋아.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기다리면 그게. 맞아. 우리가 최장시간 기다렸던 데가 몽탄. 4시간. 진짜 빡세. 만족도는 있는데 또 가기에는 또 애매해. 볼까? 4시간 어떻게 기다려? 뭔가 여기는 인테리어가 되게 아기자기하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건배예요. 장국인가? 그렇습니다. 이곳은 세정과 마찬가지로 장국을 주시는데 시장이라서 그런지 장국 맛이 좋더라고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 장국 예술이야. 아 그래? 이 살아있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약 10여 분간의 기다림 끝에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했는데요. 깨와 참기름이 올라간 한치와 모밀 이후 이곳의 특제 양념장인 초고추장을 인심 좋게 마구마구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비벼주시는데 이 정도면 거의 비빔밥 개론을 전공하신 듯 하고요. 이때 사장님께 상호명이 왜 해리인지 여쭤봤는데요. 아 해운대에 비빔밥 비빔. 아 내 말 맞네. 아 나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어, 거기다 하다가 여기 왔어요. 우리 왜 몰랐어? 5년 동안. 우리 왜 몰랐어? 아 거기 집이 거기세요? 네. 일단 그 산책로 쪽에 있었어요. 밥 비벼 주시면 양념도 남기시고 네네. 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완성된 한치 모밀의 비주얼은 왠지 모르게 비빔 막국수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아까 한치가 더 어떤지. 아, 여기. 양념에 가려져 있어 어떤 게 한치고 야채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요? 이빨 시려. 그렇습니다. 이곳의 한치는 냉동이라 상당히 시원하면서 초장의 매콤새콤한 맛이 침샘을 자극하는데, 막국수와 한치를 포항물의 스타일로 먹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포항이나 그런데 물의 집 스타일이 국물 없이 먹는 물의 스타일. 그거보다 더 맛있지. 그것보다는 더 입맛을 딱 자극하는. 한치를 몸이라고 같이 먹으면서 이제 씹으면서 약간 뒤에 끝맛이 쌉싸리한 맛이 나잖아. 그게 너무 좋지 않아? 여름에 딱 어울리는지. 여기 초장은 약간 더 자극적인 맛이었는데, 이 장국이 절묘한 타이밍에 입안을 리프레시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먹다 보니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조금 양이 많으신 분들은 대짜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양이 진짜 완벽하다. 근데 뭐가 한치인지는 모르겠어. 여기 많이 들어갔어. 아, 그래? 실처럼 거의 부스만처럼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응, 잘 돼 있어가지고. 한치가 시원하다. 살짝 얼려져서 붙어서 나왔잖아. 맞아, 맞아. 한치가 되게 매력적이다. 내 기억으로는 한치가 되게 진짜 많았거든. 요즘은 아마 그게 달라졌을 거야. 너무 가격이 비싸져. 자기는 내가 잡아온 쭈꾸미가 맛있어 아니면 한치가 맛있어? 자기가 잡아온 쭈꾸미가 맛있어. 그렇지. 저희 밥 좀 주시겠어요? 비빔밥 두 개. 네. 두 개 많아요? 두 개는 너무 많나요? 두 개 많아요? 요 정도면 낮추면 두 개 돼요. 아, 네네. 여기 딱 보니까 뭐 식탁보가 다 있어가지고 좀 약간 어린이집 같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되게 뭔가 새롭게 배우는 사람 같아. 이제는 비빔밥을 먹어볼 차례. 남겨진 양념에 김가루와 참기름이 들어간 밥을 여과 없이 투하해 주시는데요. 그 위로 다시 한번 초장 인심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존나 비벼! 감사합니다. 드디어 초장 비빔, 아니 한치 모밀 비빔밥이 완성됐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너무 많이 없어졌어. 이게 깜빡깜빡거려져?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는 맛. 저절로 윙크가 나오는 후한 초장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비빔밥이었고요. 그럴 땐 이 장국으로 중화를 시켜주면 되는데. 마치 아빠랑 다른데. 아빠랑 맛이 다른데. 두 번째로 시킨 장국은 살짝 맛이 다른 걸 보니 날에 따라 장국의 맛에 편차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농도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꺼져!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하네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네, 해피 받으세요. 아니 왜 안쪽으로 다시 말려서 들어와 자기? 뭐 적당히 먹은 것 같은데 가격은 총 42,000원이 나왔고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맛있었어. 맛있었는데 뭔가 그때 옛날에는 되게 특이하고 그 소스도 미쳤고 한치가 버무려져서 같이 면처럼 먹는다라는 게 너무 그때는 충격적이었다? 근데 그때는 8년 전이고 지난 8년 동안 정말 많은 맛집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잖아. 식문화가 다 바뀌었지.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렇지. 맛있었지만 평범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 초고추장의 그 양념이 너무 괜찮긴 하더라고. 그래. 상큼하고. 맛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해리 한치 같은 경우는 일단 웨이팅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치. 장점은 그렇고 단점은 여기가 조금 늦어.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살짝 좀 늦는 부분이 있고 운점 거기는 되게 높고야. 그래서 뭔가 거기서 먹는 맛이 있어. 음식점 인테리어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 음식이랑 맞아야 되거든. 그치. 근데 여기는 약간 너무 분식집과 어린이집의 인테리어인 거야. 여기가 시장 안쪽에 있고 메뉴가 술을 부르는 그 한치 모밀에다가 소주가 주 전문인 매장이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떡볶이랑 순대 시켜야 될것 같고. 맞아, 맞아. 너무
하얗고 귀염귀염 아기자기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맞아요. 사장님 또 워낙에 또 미모가 뛰어나시고 또 고상고상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취향대로 가신 것 같은데 좀 인테리어 때문에 음식 맛을 떨어뜨리는 게 나는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아, 그 테이블4가 있어. 그 애기들 식판 같은 거 있잖아. 아, 맞아, 맞아. 매트. 양념이 뚝뚝 떨어지는 메뉴인데 굳이 그 자기가 처음으로 계속 뭘 닦으면서 먹는 거야. 집도 아닌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조금만 개선이 되면 좋을 맞아. 것 같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